스웨덴 정치인 모나 살리는 이른바 흙수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방보조와 단순 사무직을 거쳐 25살에 최연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죠. 그는 36세 부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총리가 사임을 예고하며 그를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첫 여성 총리 자리를 코앞에 둔 그때 초콜릿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가 초콜릿 바 두 개와 아기 기저귀를 비롯한 생필품 34만 원어치를 정부 법인 카드로 구입했다는 보도가 터졌습니다. 차량 렌트비 같은 사적 비용까지 합쳐 불법 사용액은 모두 640만 원쯤이었죠. 하지만 국민은 분노했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부정하게 쓴 돈을 모두 토해내고 벌금도 물었습니다. 그가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내 비용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서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10년 넘는 권토 중래 끝에 3인당 대표로 재기했지만 끝내 초콜릿 스캔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5년 뒤 장관급 요직으로 복귀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경호원 월급을 부풀려 확인서를 써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담보대출을 도와주려는 것이었지만 거짓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즉각 사임했고 결국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썼다는 일제 샴푸가 등장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요거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을 했습니다. 한동안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김혜경 씨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자신이 취임하기 전 경기도가 감사를 했는데 의심 사례가 많게는 100건에 이르러 횡령 배임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히면서입니다. 국민권익위도 이 대표가 카드 유용을 묵인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주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다 내부 제보자 조명현 씨가 얼굴과 실명을 드러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이 같은 일들은 명백한 범죄 행위며 예정됐던 국감 출석을 민주당이 무산시키자 기자들 앞에 직접 선 것이죠. 그렇듯 민주당은 법인카드 의혹에 쏠리는 시선을 가리고 입을 막느라 열심입니다. 그게 무슨 큰 문제냐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요즘 민주당은 마치 모든 혐의와 의혹들이 다 해소되기라도 한 것처럼 기세등등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여권의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도 한몫했을 테고요. 스웨덴과 우리 정치 수준을 한 저울에 나란히 달기는 어렵겠지만 명색이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다수당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국민이라도 깨어 있어야겠죠.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는 분이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10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창피한 줄 아십시오였습니다.